2022년 새해가 밝으면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코스피 지수가 두 해를 제외하고는 1월에 모두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상장이 예정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랙홀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70조에서 100조 원에 달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펀드 자금을 대거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대장주로서 모든 상장지수 펀드와 액티브 펀드가 편입해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른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돈 1,88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지난해 10월 1일 동진 세미켐 지분 7.62% 약 1,430억 원어치를 단번에 사들여서 화제가 됐던 이모 씨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 임플란트는 자금 관리 직원 이모 씨가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오스템 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 씨는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 1일 동진 세미켐 주식 391만 7,431주를 사들였고 취득 단가는 36,492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36만 7,431주를 처분했는데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 4천 원으로 취득 단가 대비 7%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주식을 산 지 두세 달 사이에 손절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 1,112억 원을 되찾았고 동진 세미켐 지분 1.07%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정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 쓰레기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가 떨어져 폐기 처분 대상이 될 태양광 폐 모듈이 10여 년 후인 2033년이면 여의도 면적에 달할 정도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태양광 설비가 얼마나 철거되는지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제도 도입도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비해서 10년가량 늦어서 신재생 과속에 따른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전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폐기물을 담당하는 환경부가 철거되는 태양광 쓰레기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연말 산타랠리 효과로 반짝 올랐지만 이후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4년 전 가상자산이 폭락했던 시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보다 8.29% 하락한 5,594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일주일 전보다 각각 7%, 14%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2017년 폭락장 때를 보는 것 같다. 주급발 이슈 등 좋지 않은 소식만 들려와서 두렵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4년 전 폭락은 2017년 12월 17일 당시 2,082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이듬해 1월까지 한 달 만에 40% 넘게 하락했던 것을 말합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가격은 1,223만 원까지 내려갔고 이후 2018년 2월 5일 758만 원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은 긴 하락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네,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황제주라고 부르죠. 영광의 자리지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주당 가격이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선뜻 사기 쉽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액면 분할로 몸집을 줄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해 새로 황제주에 등극할 것으로 보십니까?
올해 첫 증시 개장일인 어제 FNF는 94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29일 장중간 때 99만 8천 원까지 올라 가장 강력한 황제주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일찌감치 FNF가 황제주에 등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FNF에 대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 전망치는 지난 2일 기준으로 116만 3,600원입니다. 자, 올해 첫 거래일 증시에서 돋보인 것은 미디어 콘텐츠 업종의 상승세였습니다. J컨텐츠리는 9.34% 오른 59,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J컨텐츠리가 제작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이 세계 10위에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3.85% 상승을 했고 에이스토리, 뉴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과 철강금속, 건설, 운수창고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이슈는 새해를 맞아 올해도 투자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디어 업종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으로 대변되는 미디어 업종은 작년 글로벌하게 인기 몰이를 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에도 다수의 국내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순위 상위권에 진입했는데 대표적으로 마이네임, 갯마을 차차차, 연모 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산 드라마는 글로벌 OTT들에게 있어 성장성 높은 아시아 지역 가입자 확대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핵심 콘텐츠였는데 오징어 게임은 이러한 수요를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시키면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차기 한국산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었고 OTT들에게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를 투입하고 수익은 더 창출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급이 더욱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 집에서 머물면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하자 이러한 수요를 가입자로 확보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글로벌 OTT들은 막대한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디즈니 등 미국 내 8대 미디어 그룹이 올해 신규 콘텐츠 제작에 작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136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고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는 금액 역시 큰 폭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드라마 제작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드라마 제작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OTT들의 한국 진출로 인해 고객사가 다변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어 제작사의 수익 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드라마의 경우 20% 수준의 일정 마진을 제작사에 보장해주고 드라마에 대한 IP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드라마가 제작되어 제작비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마진 확보가 가능하고 여기에 과거 국내 방송사양 외주 제약업 영위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익 가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투자 요인들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되어 있어 밸류에이션상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다는 점도 미디어 업종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미디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은 올해 신규 기획 일정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중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추세 유지 중인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개선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내 OTT들이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드라마의 수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두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목하는 종목은 J컨텐트리입니다. J컨텐트리는 작년 6개 제작사를 인수해 총 13개 국내외 제작사를 보유한 거대 스튜디오로 변신했고 총 드라마 제작수도 작년 19편에서 올해는 26번까지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는 2023년 5월까지 동시방영 약 20여 편 및 오리지널 6에서 9편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동시방영 9편, 오리지널도 2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오리지널인 지금 우리 학교는 좀비물로서 상당히 기대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작인 지옥보다도 더 큰 흥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1월 28일로 개봉일이 확정된 만큼 개봉일 이전까지 투자자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 및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최근 2주간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해 18,000여 주를 순매수 기록 중이고 기간은 추가적인 매수가 나오면서 2주간 16만 주를 순매수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됩니다. 여기에 기술적으로도 중기 추세가 상향으로 유지 중에 있어 조정을 끝나고 상승을 시작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는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호적인 업황 하에 국내 1위 제작사 레퍼런스가 빛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제작 편수가 지난해 25편에서 최대 32편으로 늘어나 양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보유 IP를 활용한 매출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인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성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드라마 실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드라마의 경우 해당 제작비가 한국의 최소 5배 또는 에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 기여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드라마는 시즌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익 기여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플러스 알파 요인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해외향 성장 동력 확대로 다른 제작사 대비 차별화 부각이 가능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국 상황 및 기술적 분석으로도 AP 콘텐츠에 유사한데요. 외국인은 최근 2주간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기간은 19만 주 순매수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다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서 현재가 가장 좋은 신규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업종 중에서 J컨텐츠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